점점사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두 권의 책이 통계학 수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 책은 텍스트북과 그리고 이 텍스트북과 관련되는 스터디 가이드,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이에요. 텍스트북하고 스터디 가이드인데, 그 중에서 그래 학습 이 통계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20%는 이 둘 중에 책 중에 어느 것도 사질 않고, 55%는 둘 다 사고, 아니네, 텍스트북만 사고, 그리고 25%는 둘 다 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은 100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책을 파는 서점 주인 입장에서나 도대체 몇 권 정도 수입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혹은 책을 몇 권을 가져다 둬야 되느냐, 이 말이네. 현재 수입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이 책을 재고로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20%는 전혀 사질 않으니까 100 곱하기 0.2 곱하기 0가 되고, 혹은 100 곱하기 0.5 곱하기 1 되고, 혹은 100 곱하기 0.25 곱하기 2,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되죠. 그죠? 그것이 예상되는 어떤 재고의 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별 중요한 말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이 책 텍스트북의 가격이 137달러이고 그리고 스터디 가이드가 33달러라고 한다면은 이 100명의 학생들로부터 예상하는 레버뉴는 얼마가 되느냐 말이죠. 그죠? 137 중에서 100 곱하기 137 곱하기 0.5 더하기 100 곱하기 0.25 곱하기 아니죠. 두 군 다 사니까, 두 군 다 사게 되면은 137 더하기 33달러를 더한 것을 0.25 곱하기 100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예상 수입이 됩니다.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이 예제예요. 예상 수입.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자, 그래서 probability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로 학생 개개인으로부터의 그 총 예상 수입이 11,785달러이니까 100명으로부터 1인당 예상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117.85달러가 되겠죠. 그죠? 117.85달러가 되는 지점이 이 빨간 삼각형이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probability는 이렇게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되죠. 제로, 전혀 안 사는 친구들이 몇 퍼센트가 있었나요? 20%가 있었나요? 전혀 20%군요. 0.2. 그러니까 이게 0.2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0.55이고, 이것이 0.25이고. 그렇죠? 그렇게 확률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평균값은 여기에 이렇게 딱 오게 되죠. 이런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렇구나 그냥 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막대 그래프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137달러짜리 책이 판매량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학생 개개인으로 봤을 때 0.55만큼이 확률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학생이 임의의 학생 한 명을 딱 찍은 거예요. 찍었을 때 그 임의의 학생이 책을 전혀 사지 않을 확률이 0.2, 두 군 다 살 확률이 0.25, 한 곳만 사는 확률이 0.5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에버리지 이것도 했었고, expectation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얼마를 그 학생 개개인으로부터 받게 될 수익, 그죠? 학생 개개인의 평균, 학생 1인당 평균 기대 수익이죠. 요거는 요렇게 이제 XI 해서 XI가 1인 경우, X 서버 1인 경우 요거, X 서버 2인 경우 요거, X 서버 3인 경우 이렇게 되죠. 두 군 다 사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 of X equal XI 요렇게 될 경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요게 위에서 봤던 이제 그래프가 바로 글자를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1, X2, X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그러면 기대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기대 수입, 쉽게 말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평균값은 expectation, expected value of X입니다. 요렇게 되죠. 요거, 요 가능성, 그러니까 이때의
기대 수익, 이때의 기대 수익, 이때의 기대 수익 세 가지 기대 수익을 다 합치는 것이 요것이 117.85달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X,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 수익은 실제로 이것이 랜덤 베리어블 X가 X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의 수익, 예상되는 수익, X2, XK라고 하는 값을 가졌을 때의 예상되는 수익, 그죠? 이 X는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만큼을 가지게 되죠, 그죠? 이 확률만큼, X1은 X1이 X값이 X1이 되는 확률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XK는 이 X값, 랜덤 베리어블이 XK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만큼의 요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X1부터 XK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거죠. X1도 하고 X2도 하고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요 학생은 요것 중에서 요 제로와 137과 170 중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능한 거지, 요거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일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값이 이렇게 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기대값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확률은 1 곱하기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2 곱하기 6분의 1, 6이 나올 확률은 XK가 6이죠. X 서브 6 곱하기 6분의 1, 이것 세 가지를 합친 거죠. 합치게 되면 3.5 정도, 그죠? 시그마.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입니다. 근데 주사위 눈금에 3.5라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평균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막대 그래프를 거꾸로 저울처럼 뒤집어 놨다고 가정했을 때 무게 중심이 되는 지점, 그게 바로 평균의 지점이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continuous distribution의 경우에도 뒤집어 놨을 때 무게 중심이 되는 지점, 그것이 평균값이 됩니다. 지금은 뒤집어 놓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3.4.2 Variability in Random Variable. 그 랜덤 베리어블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변동성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평균값이 117점 얼마였잖아요. 거기인데 이 학생이 선택 가능한 옵션은 요것과 요것과 요것 셋 중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평균값과 얘의 차이, 그리고 평균값과 얘의 차이, 평균값과 얘의 차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평균값과의 차이를 곱해주는, 제곱해주는 거죠. 그것이 베리어블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 경우의 수 곱하기 평균값. 지금 같은 경우 117점 얼마였죠? 이거 이건 제로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경우는 X3, 세 번째 경우는 얼마였나요? 25달러였던가 그랬었죠. 그리고 평균값을 117 제곱하고, 요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나요? 빈도수 프리퀀시가 여기서는 확률이죠. 그죠? 확률과 프리퀀시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논리는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대신에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줘서 요것과 요것을 다 더하는 거. 그죠? sum of j equal 1에서 2k, 1에서부터 k까지 각각을 넣었을 때 요것의 제곱 곱하기 각각의 뭐예요? probability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variability가 결정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variability가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볼 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 두 번째 게 제일 높죠. 그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이 제일 낮고 세 번째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이때의 밸런스하고 만약에 위치는 똑같은데 이 막대의 위치가 포지션은 똑같아요. 포지션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막대가 제일 긴 것이 첫 번째로 오고 요것이 제일 첫 번째 것이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밸런스가 이때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훨씬 더 밸런스가 크게 돼요. 커지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이고 그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베리언스이고 그리고 베리언스를 이렇게 루트 스퀘어 루트로 쓰게 되면 시그마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죠? 밑에 또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예제도 같이 볼까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 책방입니다. 이 서점입니다. 이 서점이 화학 교재를 $159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서플멘트 퍼 $41 그리고 이것을 어떤 보조 교재가 되겠죠? 그죠? 보조 교재는 $41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금을 보았을 때 서점주인은 과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 25%가 텍스트북을 사고 그리고 60%가 이 책 두 권을 다 산다는 거죠. 텍스트북과 그리고 참고 교재까지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ABCD 각각의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